말씀을 해주시는 것중 하나가 이 말년은 네. 말년, 말년에 좀 편한 사람 네. 이런 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초년이나 중년까지 좀 고생을 하다가 말년에 좀 풀리면서 좀 말년에 좀 편하게 네네. 말년에 좀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이제 초년에 부모를 잘 만났다든가 형제간에 우애가 없다든가 그래서 초년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중년에서부터 피인가 아니면 중년까지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말년만 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초년에 편안했다가 중년부터 힘들어져 가지고 말년에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 고생한 사람들은 거의 중년서부터 많이 피어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년에는 굉장히 자기가 실패작만 안 된다면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말년에는 거의 다 피게 돼 있어요. 이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이 말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가요? 그렇죠. 말년은 부모 없이 내 혼자 잘 성가해서 가는데 그때는 내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흩으시지도 않고 막 엉뚱하게 막 쓰는 성격은 아닙니다. 그런 사람들은 말년에는 그래서 단단하게 내 집을 한 채든 두 채든 단단히 노후 대책을 다 하고 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. 지금 말년운이 좀 유독 초년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말년에 좀 편안한 좀 그런 띠들이 좀 있나요? 네, 많이 있죠. 어떤 띠? 닭띠가 그렇고요. 네. 소띠들이 좀 그래요. 아~ 네, 소띠들이 그렇고 또 쥐띠들이 좀 그래요. 아, 네. 이 세 띠가 부모 덕이 없어요. 형제 간에 덕도 없고 내가 퍼주면 퍼졌지 내가 죽는다 그래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. 그만큼 인덕이 없다 그럽니다. 이런 걸 가지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초년 고생을 많이 합니다. 초년 고생 많이 하고 중년서부터도 중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말년을 편안하게 가지 중년에 어영부영했다가는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띠들이 부모 재산도 하나도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아요. 고생 많이 합니다. 또 한 띠가 더 있다면 개띠들도 그래요. 개띠분들도? 네, 네. 네 띠가 좀 그럽니다. 아, 그래도 고생한 걸 좀 말년에 좀 보답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죠?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은 거의 중년 후반서부터 중년서부터는 중년 한 중간쯤 한 40대 후반서부터는 굉장히 피어나가는 띠들이에요. 그래서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. 나중에 말년에는 네. 성공 많이 해서 남부럽지 않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띠들이에요. 그러면은 이 내 띠가 아니더라도 초년 중년에 조금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좀 말년에 좀 말년운이 좋을 수 있다. 좀 그런 게 있나요? 초년 중년에 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말년운이 좋다. 이제 거의 내가 저가 이렇게 볼 때는 초년에 부모 공덕을 많이 받아서 부모가 잘 살아서 편안하게 가다가 말년에 망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. 이 인생은 억지로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을 해놨는데 중년에 가서 또 다 까먹고 이 굴곡이 있습니다. 인생은 평탄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.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한참 초년에 열심히 해서 내가 중년서부터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그건 자기 마음이고 가다 보면 또 유혹에 넘어가서 굽이굽이 넘어가서 아 내가 1억을 벌어놨는데 누가 또 돈 많이 번다 그래서 아 그 욱하는 성격이 그냥 투자를 해서 또 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초년에 많이 벌어놓는다 그래도 그 재산은 내 거가 아니다. 중년에 많이 벌어야 말년에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. 초년에 조금 내가 좀 돈 잘 벌고 이래도 절대 거만해지지 말고 중년까지도 좀 돈도 잘 아끼고 초년에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저 생각에는 문서로 통장에 넣어도 빠져나오니까 맞아요. 묻어놓으라는 얘기야. 묻어놓으면 그래도 중년 가가지고 내가 써먹을 때가 있어. 써먹어서 거기서 성공하면 말년에는 아주 편안하게 가고 후대 자손들까지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